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2월에, 그러니까 2월이 뭐죠?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2월 중에 새로운 나머지 검찰이 6개 중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모조리 이제는 수사청으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FBI의 법원가는 수사청을 설립을 해서 이제 검사들은 기소만, 그 기소에서도 공소와 기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나눠지는, 그래서 드디어 민주당에서 2월 발의, 그 다음에 상반기 통과라고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오마이뉴스를 보면서 민주당의 검찰 출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신중론은 있어요. 그 신중론이 어떤 거였냐, 그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신중한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그 있지만 검찰 백혜련 의원님이나 소병철 의원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 가운데 검사 출신들, 백혜련도 검사 출신이고 어떤 그 소병철도 검사 출신이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오마이뉴스가 잘못 쓴 거예요. 뭐냐? 이분들이 신중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청법, 즉 검찰개혁 시즌1이 실행되는 게 언제예요? 1월 1일부터였죠. 그렇죠? 이번에 현재 검찰이 앞으로 6개 중대 사건 밖에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준 게 이미,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지 24일 지났어요. 응? 이제 시작한 지 2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중론자들은 이제 시작한 지, 검찰개혁 시즌1 시작한 지 이제 2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더 정교하게 진행사항을 보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신중론이었던 거예요. 신중론이었지 마치 오마이 기사를 보면 민주당의 검사 출신들은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전혀 이견이 없다. 전혀 이견이 없다. 신중론과 마치 오마이 기사를 보면 검사 출신들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완전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반대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전혀 이견이 없다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빠르게 검찰개혁 시즌1이 마무리되자마자 검찰개혁 시즌2를 빠르게 2월달에 다시 입법화하고 6월달에 상반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이 전략은 누가 주도하고 있냐?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위원장이 신중론을 거의 신중할 론을 오히려 제압을 하고, 그렇죠? 신중론을 제압을 하고 검찰 개혁의 끝은 영원히 이제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현재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역량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간의 역할 분담, 상호 관계를 안착시키고 그 이후에는 검찰에서 6개의 수사권마저도 나머지도 뺏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느린 것 같지만 순서대로 차곡차곡 잘 해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저 갈라치기 새끼들이 말하지 않는 게 뭐냐, 왜곡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검찰개혁 시즌1이 통과됐죠. 그래갖고 현재 법률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6개의 중대 범죄만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도 갖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근데 이 6개의 중대 범죄를 지금 공백기간이에요. 2차 검찰개혁안이 나와서 입법화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이잖아요. 그쵸? 공백기간이잖아. 현재는 1차가 시행되고 있고 지금 검찰이 6개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6월달까지 6월 2월달에 검찰개혁 시즌 2 입법을 하면 이제는 6개도 완전히 뺏는 거고 그거를 이제 상반기에 통과시키면 6월달 안에 영원히 앞으로는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 1월달부터 6월달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해가 가요? 1월부터 6월달이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마저도 검찰이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진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그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들어라. 요거를 마치 민주당이 앞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시키는 것 같이 왜곡시키는 이 나쁜놈의 새끼들아. 민주당이 언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완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 완전한 6개의 수사권도 뺏기 위해서 2월달에 입법하고 6월달에 통과시킨다고 하잖아. 어? 좀 들어라 이 쳇파리 새끼들아. 응? 똑같이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나 민주 촛불 집회에서 조국 소로 외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어? 저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검찰한테 나머지 수사권 주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새끼들이 계속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무슨 정광석화? 무슨 뭐 금나와라 뚝딱이냐? 어? 이제 1월 1일부터 검찰개혁 시즌1에 6개의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경찰이 나머지 1차 종결권을 갖고 있는데 2월 달에 입법을 다시 해서 6개마저도 박탈을 하고 6월 달에는 이거를 입법화를 통과를 시키겠다. 모르면 좀 들어. 어? 근데 1월부터 6월 달에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요 기간에서도 6개의 중대범죄를 검사 한 놈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사검사와 기사검사를 분리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어? 목표가 똑같은데 김어준을 욕하고 양정철을 욕하고 어? 민주시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어?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어? 진짜 나쁜데 목표가 같은데 민주주의를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 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1월 1일날 검찰개혁 시즌1 즉 6개의 검찰이 중대수사를 하게끔 돼 있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제도가 좀 안착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 나머지의 검찰개혁 검찰이 갖고 있는 6개의 수사권도 완전히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민주당 뭐 검사 출신이라고 검찰한테는 수사권을 그래도 줘야 된다 이런 이견 자체가 없었어요. 윤호중 위원장이 이미 신중론을 제압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제발 속지 말아라. 알겠죠? 응? 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응? 속지 말아라. 응? 무슨 지네가 검찰개혁 아유 진짜 어디서 뭐 야 목숨 걸고 지금 문재인 정부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 어디서 사람들 현혹시켜갖고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걔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새끼예요 그건. 어? 물어보세요. 지난 경선에서 누구 지지했는지. 문재인을 단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새끼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어? 무슨 검수완박? 전광석화? 이 지랄을 하면서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당하는 거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이 구속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픈 민주시민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하게 만들고 나쁜 놈의 새끼 실패! 안 통해 그런 거 이제 왜? 내가 있잖아! 민주진영의 촛불 사령부인 내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해 실패! 실패!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민주당은 2월에 검찰개혁 시즌2
2월에 발의를 해서 상반기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이제는 통과가 되는 순간 나머지 6개의 검찰의 중대수사도 이제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직이 된다. 야, 뭐든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해나가야지. 이 정도로, 어? 이 정도면 민주당 빠르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이 정도면 민주당, 어? 빠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검찰개혁 시즌1이 시작되는데 2월에 바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갖고 6월에 이제 나머지도 뺏어오겠다. 아니, 이 정도면 빠른 거지. 어? 무슨 민주당이 뭐 검찰개혁을 방해한다? 개소리하고 있어. 대통령을 한 번도 지지해본 적 없는 새끼들이 한다는 소리가 졌단 소리예요. 예? 목표가 민주시민들은 똑같아요.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걔네들한테 수사권을 왜 줍니까? 응? 그 파란 장미인지 뭔지, 그 시든 장미인지 정신을 차리자. 응?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과 조중동이다. 응? 민주당 김어준을 욕하고 양정철을 욕하는 놈들은 반드시 이상한 놈들이다.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기에 김어준이가 도대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김어준 목숨 걸고 이명 박근혜랑 싸울 때 니들 뭐 하던 놈들인데. 나 하나 묻고 싶어. 너 이름이 뭐지? 어? 이명 박근혜랑 목숨 걸고 김어준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싸울 때 니들 뭐하고 있던 새끼들이 이제 나타나서 김어준을, 어? 무슨 마치 윤석열의 무슨 뿌락치같이 만들고. 양심들이 있어야지. 응? 어디서 사기치고 그러다가 깜빵 갔다 온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김어준 까고 앉아있고 기가 막히죠. 니들 과거 뭐 했는데? 어? 뭐하던 새끼들인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김어준이 부러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국 장관 당할 때 가장 전면에서 싸운 게 김어준이야. 김어준 없었으면 표창장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고 당할 수밖에 없었어. 응? 그래도 뉴스공장이 아침에 버텨줬기 때문에 촛불이 일어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 당할 때 가장 정면에서 맨 앞에서 매일매일 팩트체크 해준 게 누구예요? 김어준 아니에요? 조국이 무슨, 김어준이 조국을 팔았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월성 원자력 사건 터지면 누가 제일 앞에서 싸워요? 김어준이에요. 어? 아니, 눈에 보이는 거를 왜 부정을 하면서, 어? 왜 민주주의를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니네가 좋아했던 사람들 찾아가, 이 송가역 새끼들아. 어? 난 기가 막혀갖고. 응? 도대체 2007년 8년도에는 뭐하던 새끼들이 갑자기 어서 쳐나와갖고 김어준이가, 어? 아휴, 이 한심한 새끼들아. 니네가 뭘 하냐. 어? 니네가 뭘 하냐. 어? 진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예, 박범계 장관 후보자께서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에 신속하게 수사 지휘하겠다.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 조기 폐쇄 관련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범계 임명은 박범계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해. 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를 임명을 했지. 어? 차라리 왜 문재인은 욕을 못하겠어? 맞아, 오늘 대통령 생일이다. 아유, 우리 대통령님, 우리 문프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 맞아, 깜빡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생일, 예, 생신이세요 오늘 대통령. 아유, 생신. 깜빡했다. 아씨, 우리 문재인 보유국 우리 대통령 생신. 오늘 맞죠, 생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을 죽이려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면 눈에 보이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 죽이려고 그러죠. 조중동에서 뉴스공장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민주진영에서는 뉴스공장을 보호하는 게 맞잖아, 원래 옛날 같으면. 응? 안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이랑 김어준을 죽이려고 그러고 조중동에서 계속 뉴스공장을 까면 쟤네들한테는 뉴스공장이 굉장히 아픈 거잖아. 응? 근데 옛날 같으면 김어준 보호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 진영이라고 하면서 김어준을 공격하는 건 뭐야? 누가 나쁜 놈이야? 정신을 차리면 보이잖아.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 없애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도대로 김어준을 공격하면 저 새끼들이 어느 편이야? 저 새끼들이 어느 편인지 딱 보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뉴스공장 없애려고 그러고, 어? 조중동에서 김어준 죽이려고 하고,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김어준을 공격해. 그럼 이 새끼들은 누구 편이야?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서 촛불 들었다는 사람들이 같이 김어준 욕하고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응? 아니 탄순하잖아. 국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이, 어? 자기네들이 뉴스공장을 폐지하겠다, 김어준 퇴출시키겠다. 근데 민주진영이라는 새끼들이 김어준을 공격하면 이 새끼들이 어느 편이야? 쿠킹방과 조중동 편 아니야? 왜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게 보이는데도 거기에 속아갖고, 응? 왜 쟤네들 좋은 일을 시키냐고. 응? 아주 간단한 거잖아. 김어준이 날라갔을 때 좋아할 놈들이 누구야? 초중동이야. 김어준이 날라갔을 때 제일 좋아할 놈들이 누구야? 쿠킹방이야. 김어준이 날라갔을 때 제일 좋아할 놈들 누구야?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적폐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뿌락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 보이거든. 어? 에휴.